아무튼 아빠가 일찍 들어오라 해서 일찍은 들었다. 12시도 안 넘겨서 들어왔다, 그치? 그치가 어디노? 12시 무슨 말을 그랬잖아. 임박해서 들어왔지. 얼마짜리야? 얼굴 왜 이래? 어떻게 구했어? 그냥 중고. 중고나라 종고했어? 언니가 연애 편지는 언제까지 읽어? 모르겠어요. 계속. 발신지가 처음에 어디였어? 발신지가 유튜브인 거죠. 오셔서. 맛있다. 맛있네 여기. 뭐 알아서. 나 없으니까 심심하지. 아니 그렇진 않고. 적응할 시간을 좀 주죠. 나 지금 되게 어색.
바뀌었어요. 연애? 유나, 밥 먹어. 한 줄게. 집에서 일을 더 많이 하는 느낌이 들긴 해요. 그치? 네. 오버타임 하지 않아? 맞아. 회사는 그냥 떠나면 그만인데. 아니 그래도 좋아. 나 요새 재택하면서 7시에 눈이 빡 떠서 그냥 너무 체력적으로 비축이 되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1시간이잖아. 1시간씩이잖아. 그래서 아침에 그 눈이 빡 떠지고 7시에 상쾌하게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히타임도 가지고 기분 좋다. 아이 예뻐. 밥 먹었어? 빠빠 먹었니? 빠빠미 빠빠 먹었어요? 아휴 똑똑해요 똑똑해요 맥주 똑똑이 나누고 싶어요. 지도자? 어 다 했어? 봐봐. 아 잠시만. 누구 나왔어? 아... 나 누구 나왔게? 그거 푸틴. 아니 트럼프. 정은. 전두환. 그지 같아서 자기한테 추천 안 하고. 다시 해도 나는 아니야. 고집이 센 당신은 똑똑한 악마입니다. 애매모호한 상황을 딱 질색하는군요. 친구와 주변 사람, 회사 동료들에게 뼈 때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. 맞네. 하지만 엄격하고 체계적인 것을 추구한 나머지 꼰대 같은 이미지를 풍길 수 있습니다. 틀딱. 저기요. 어? 무슨 일까요? 그냥. 쌍후의 제목 뭐야? 샌드위치. 돈 남았어요? 이인 살짝 갈라진 정도? 호수 운영할까요? 떨어진다. 맥주 떨어진다. 아니 떨어진다. 아! 와! 빠! 또 아! 나 안 놀아. 아파 죽겠어.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굳이 5만 받고 나가서 다른 곳을 버티고 또 해외를 나갈 수도 모른다라는 겁니다. 지금요.
영탁으로 활동한 거예요? 처음에 데뷔는 영탁으로 했는데요. 발라드 할 때도. 나 영탁이야? 어. 네, 영탁으로 데뷔. 저는 되게 유쾌한 사람인데 네. 발라드 할 때는 계속 가슴에 손을 얹고 그치 그치 울고 있는 거지. 뭐야? 또 있네. 오늘은 개꿀띠 언니는 없어요. 회사 갔대요. 아침에 일어나니까 회사 갔더라고. 그래도 여기 와야 되는 게 약간 루틴이라서 왔습니다. 아 좋아. 성물이랑 동생이 네 거기에 저희 어머니 가게가 미용실을 하세요. 근데 이제 거기에 임용 엄마 미용실 한다는 걸 아시고 색깔을 머리 색깔을 바꿨었나? 좀 애기 같아.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몇 년 일찍 왔다. 왜? 같이 왔어? 저 막 포복 자세 가고 같이 왔나 봐. 문 하나 열어. 맥주 친구 왔네. 봄 돼서 맥주 친구 돌아왔네. 어때? 뭐 할까? 나 피자를 하면 스파게티를 해야 된다. 그 피자로는 저녁이 안 된다. 스파게티. 뭐 먹을 거? 우리 뭘 좀 먹어볼 거 둘이서. 아 살얼음까지. 와 막국수 너무 좋아. 일단 먹고 음식으로 쓰는 걸로 할게요. 먹는 게 중요하니까. 맛있죠? 맛있네. 꿀맛이네. 그래도 맛있네. 이게 얼마야? 스포츠볼 다니면서 뭐야 저기? 이만큼만 보이잖아. 많이 안 가렸어요. 청소해 주지. 레스피네노라고 했나봐. 막 용을 해놔. 뉴욕 피자, 시카고 피자, 소리탕을 샀습니다. 제가 이 코트를 샀는데 네.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보일까? 이쯤 보면 보이실까? 아니 이 옷을 제가 샀는데 네. 네. 샀는데 제가
네. 약 두 번을 입고 그때부터 막 체중 증가 그리고 계절이 바뀌고 그 다음 해에 못 입고 약간 묵혀뒀어요. 근데 그 다음에도 못 입었어요. 그래서 지금 장로 입을 수 있었는데 없어요. 없어요. 아 있었었는데 아니요 없어요. 아 그래서 원래 나한테 정말 잘 맞던 코트였거든. 네. 아, 세상에 팔이 짧아졌다. 아 일단은 여기서 안 들어가. 지금 누가 나 초킹하는 것 같아. 아니면 이렇게밖에 안 돼. 아니 날라가려. 이렇게 입어야 돼 이렇게. 어디? 그래서 이거를 당신에게 제가 기부를 할까 합니다. 이거 좋은 원단이고 좋은 옷이라고 생각합니다. 잘 챙겨줄게요. 감사합니다. 네네. 그리고 다음. 이것도 트렌치인데 이건 싼 트렌치예요. 그래서 버릴 건데 일단 보세요. 이거 샀을 때 맞았거든요? 네. 우와! 뭐야? 나 긴팔 원수인 줄 알았어. 왜 이렇게 짧아? 줄어드는 건가? 아니야. 어깨에 살이 쪄가지고 이게 올라간 거야. 이 원단이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. 알겠어? 내가 이렇게 다닐 수도 없잖아. 옷은 사실은 여기도 더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여름 옷이라서 이것도 꺼내야 되는데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패킹된 거 지퍼백으로 걸어놓기. 사실 꺼내야 될 게 더 많아요. 지금 다른 방에도 옷이 있어서 아마 이 칸이 나중에 지퍼백으로 들어가고 압축백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여름 옷들이 걸릴 것 같아요. 요런 애들은 이제 겨울 옷이라서 갈 거고. 그리고 요거는 친구 한테 주고. 여기는 잡동사니 스카프랑 이런 치마들. 후리후리 치마들. 이렇게 합니다. 너무 피곤했어요. 저거 바로 잤어. 내가 갚았지 않냐고. 어제도 내가 돈 보내줬는데 10만원 보내주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금방치게 풀었어. 그래가지고 방송이 다 끊긴 거지. 뭐야? 아, 이거는 차돌박이. 그거는 샤브샤브용 고기. 또 고기 또 있어. 또 있어? 응. 냈는데 그 안 된다요. 아이고. 맛있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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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분들 다 들었으면 다 좋아요.